오늘 시선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선 맞추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요, 생각보다 그림의 연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번 틀려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로맨스 같은 경우 서로서로 바라보는 느낌이 이 로맨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혼자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느낌이 파사삭 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작은데도 엄청나게 연출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이 시선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은 거는요, 인물이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옆을 바라보고자 한다면은요, 앞을 보는 얼굴을 그린 다음에 눈만 옆으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제발 얼굴도 좀 돌려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주세요.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편한 각도로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눈을 그냥 거기다 강제 돌려버리는 건데, 여러분들 눈 돌려보시면 알겠는데요, 고개를 앞으로 판 상태에서 눈만 옆으로 돌리는 게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두 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보는데 한 명 캐릭터가 키가 좀 더 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는 이렇게 위로 보면은요, 이건 싸우자는 거죠. 가만히 이제 얼굴 안 돌리고 눈만 이렇게 딱 이렇게 치켜뜬다. 전쟁선 보지. 따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할 때는 뭐부터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고개를 좀 들어요. 일단 고개를 좀 숙여.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정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뭔가 방향을 볼 때 여러분이 시선을 못 맞추는 이유가요,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옮긴다, 눈동자를 뭐 왼쪽 으로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위에서 보는 느낌의 얼굴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코예요. 이때 물체가요,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봐야 할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눈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쏠리게 되겠죠.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쉬워지는데, 만약에 물체가 조금 가까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체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 눈은 얘를 바라보기 위해서 각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쪽 눈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쪽 눈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저런 걸 바라보는 눈은 한쪽 눈은 정면인데 한쪽 눈은 조금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한 이쯤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왼쪽 오른쪽 눈은 서로서로 같은 박자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각각 본다는 느낌이 가까워요. 얘는 얘대로 앞을 보고 얘는 얘대로 왼쪽을 보고 각각 도는 느낌이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왼쪽에 있으면 눈 전부 다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이 눈도 나를 쳐다보면 되고 이 눈도 나를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한쪽 눈을 좀 가려요. 이쪽부터 볼까요? 이쪽 눈 어때요? 이쪽 눈도 사실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쵸? 한번 옮겨보죠. 예, 이제 얘랑 눈싸움을 합시다. 자, 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지 본인이 스스로 느껴요. 여기 사람의 감각은 꽤 또렷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쪽 눈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얘는 완전히 딴 데 보고 있죠, 그쵸? 누가 봐도 나 안 봐.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제 얘랑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이 정도면은 나랑 보는 것 같아요. 눈 마주친 느낌 나요? 자, 그럼 된 거예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나를 봐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예. 한쪽 눈과 한쪽 눈을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확 바뀐다는 겁니다. 한번 비포 애프터를 좀 보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확실히 옆을 보고 있죠? 너 어디 봐? 딴 사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눈 한 눈을 맞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카메라에 맞춰지게 됩니다. 엄청 쉽지 않아요? 이걸로 사실 끝나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간단한 팁이었어요. 한쪽 눈 한쪽 눈을 따로따로 잡는 것만으로도 시선 명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위아래 눈을 그릴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눈동자를 좀 크게 그리잖아요. 미소녀 직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꽉 채워서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이 되게 애매하게 위를 보는 느낌이랑 아래를 보는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잡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똑같은 꽉 찬 눈이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밑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위를 바라보는 눈이 돼요. 지금 비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 바라보는 느낌, 이렇게 하면 위로 바라보는 느낌. 왜냐면은 봐봐요, 왠지 사람은 예측하게 돼요. 아, 여기가 가려졌구나, 아래를 보고 있구나. 이 동그라미를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를 이렇게 완성하면 아, 얘는 위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봐봐요, 이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지금 보시면은요, 요 모양새를 딱 봤을 때 여기가 비죠, 밑에가. 그러니까 밑에가 조금 더 짧고 위가 더 넓을 거라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앞을 보는 와중에도 조금 더 위를 보고 있는 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끔씩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은요, 내려보는 눈을 그릴 때는요, 꼭 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나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위에를 비우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비우지 않아도 약간 여기가 짧다는 느낌만 주셔도 충분히 내려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올려다보는 눈이나 아래로 보는 눈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리실 필요는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아래 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고개를 조금 숙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눈 각자 각자를 수정하는 방법 플러스 이 눈의 원형이 예측되는 모양새에 따라서 위를 보는지 아래를 보는지 시선이 달라지는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그릴 필요가 있어요. 눈동자를 약간 계란형처럼 그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린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본인이 왜곡을 하시든지 해야죠, 이렇게 그리든 간에. 왜냐면은 나는 이 캐릭터 눈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림에 착시가 일어나는데 그 착시를 고치지 않으면은 예쁜 그림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진들 같은 것들 중에서 보면은요, 잘못 찍으면 되게 인피처럼 나오는 거 알죠? 똑같은 현실 세계의 사진이라도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찍으면은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밑에 턱에서부터 찍으면은 못생겨 보이게 나오고요. 그런 착시들은요, 사진 작가가 그런 일이 안 나오게 사진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걸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하던 얘기를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얘를 조금만 수정을 해보죠. 얘는 고개부터 조금 숙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할 일이 많아요. 그쵸, 얼굴만 숙여도 조금 더 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전에는 뭐가 나 너 안 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얼굴을 숙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눈동자를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눈 한눈을 따로 작업하면 좀 더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한눈을 아예 가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가려놓고 이 눈만 이제 여기에 꽂히는데 좀 신경을 씁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너무 이렇게 삼백안처럼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굳이 삼백안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조금 돌았죠? 자, 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 위를 보는 것 같긴 해요. 여기를 본다기보다는 뭔가 오히려 저 위를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가려놓고 얘가 이쪽을 보는 느낌만 잡아봅니다. 제가 양쪽 다 이제 한번 바꿔봤는데 보면 이제 각자 딴 데 보는 느낌에서 이렇게. 참고로 시선이 너무 정확하게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만 맞아 떨어지면은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막 조금만 1픽셀만 더 옆으로 갈까? 1픽셀만 옆으로 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맞추셔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너무 이제 집착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머리만 아프니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한 내용은 별거 없었죠. 네, 첫 번째 중요한 점, 고개를 좀 돌려라. 눈을 돌릴 생각하기 전에 고개를 돌릴 생각을 먼저 해주면은 좋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수정할 때 각 눈을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가려가지고 한눈 한눈 정확하게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시선이 정확하게 맞는 형태가 나온다. 세 번째, 위아래를 쳐다볼 때에는 위가 비어있고 아래가 비어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아래를 보는 느낌, 약간 위를 보는 느낌의 세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동자가 큰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죠?